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연구원장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원희룡 도정이 연구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과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숙 도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뭐 하마평엔 많이 돌았습니다마는 제11대 제주연구원장 후보자로 김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미 네. 내정서는 돌았었고 사실대로 됐는데 네. 일단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아시다시피 그 제주연구원은 그 제주자치도의 최고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의 중요한 정책이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거든요. 예.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장이 누가 오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주 연구원장이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제주보다 좀 더 섬세하게 제주다움을 알고 제주의 과거나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분이 제주 연구원장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 김상엽 예정자는 그가 보여준 스펙은 제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 실제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원장이 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원장이 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예.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스펙은 좋으나 방향성이 맞는지 잘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연구원이 워낙에 제주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예. 그 수장의 컨트롤타워 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26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던데 그 예. 연구용역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일까요? 김상엽 내정자는 그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에 예. 2015년 5월에 제주그린직행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요. 예. 그리고 예, 그 당시 소속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이었는데 예. 우리들의 미래라는 단체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예. 제주에너지공사 테크노파크 등에서 이제 그린빅뱅 등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예. 총 건수는 4건이고요. 예. 금액으로는 약 한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거든요. 예. 예, 물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용역 결과서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진짜 필요에 의해 용역이 계획된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예. 더욱이 에너지공사나 테크노파크는 필요한 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수행된 것은 아닌지 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셨을 텐데 예, 예, 일단 그러면은 그 김상엽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아까 그 우리들의 미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여기는 네네. 어떤 곳입니까? 우리들의 미래는 그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이고요. 예. 2014년 7월에 설립되어 있고 내용은 기후 변화나 인구 변동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의제 및 공공의식 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2015년에 제주에서 그린 빅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전에는 예. 서울 기후 에너지 컨퍼런스, 예. 또 세계 지식 포럼 섹션 기획 및 진행 등의 사업을 한 것이 전부이거든요. 아, 예. 예. 관련된 실적이 제주 그린 빅뱅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예. 있어도 지금 제주와 관련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주와 관련된 용역들은 잘 안 보이네요. 예, 지금 그 제주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예. 지금 한 5건 정도가 됐는데 예, 예. 전체 이제 용역을 살펴보면 한 6건이에요. 6건인데 예. 그 중에 한 5건 정도가 제주와 아, 예. 관련된 용역이지만 에너지 공사나 테크노파크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었다는 거.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제주 그린 빅뱅위원회 설치 이전에 그 아까 예. 서울과 관련된 뭐 연구 용역들은 좀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엔 제주와 예. 관련된 용역이 지금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좀 있었던 건가요? 거의 제주와 관련된 용역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는, 예. 예,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그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연구단체가 연구 용역을 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지 기준 같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용역 선정에 있어서 이제 투명성과 용역 내용의 성실도, 예. 다른 합당한 예산 반영을 살펴보게 되고요. 예. 그러나 용역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용역 내용이 부실하거나, 예. 또한 학술 용역 기간에 비해 예산 반영에 있어서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한 예로 얘기를 하자면. 8,500만 원 용역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요. 예. 인건비가 100%이고, 예. 그 중에서, 김상엽 외정자 인건비가 한 2,400만 원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부실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또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예. 김상엽 예정자가 아마, 그 인건비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게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 같은데, 연구 용역에도 네. 책임자로 참여를 했던 모양이죠? 네, 그렇죠. 본인이 착수를 하신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의 인건비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인건비 측정이 과다하다고, 예. 용역에 비해서는, 예,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좀 자세하게 답변 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이제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회 용역 발주다. 뭐 용역 추진 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네. 26일에 그 청문회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김상엽 예정자가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내정설이 돌 때부터 그러니까 원지사의 네. 측근이다. 그러니까 낙하산 네. 인사다, 보훈 인사다 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의 원희룡 지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었고 관련이 돼 있었긴 한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전도사다 이런 비판까지 김상엽 예정자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희룡 지사의 보훈 인사나 인사 돌려막기는 이번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여러 유관 단체 이사장 및 원장들의 인사를 보면 대부분 인선 6기부터 온도정 안에서 뭔가 직함을 맡았던 분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임용되기 때문에 예. 돌려맡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상혁 예정자의 개인적 전문성과 자질을 떠나서 예. 제주 최고의 싱크테크를 이끌 원장 자리에 예. 굳이 본인과 중앙정계에서 교류했던 인사를 예.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예.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낙하산 보훈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은 지사께서 예. 정치적 동지이며 자신과 정치적 견해와 운명에 대해 자기 일처럼 나서는 분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예. 과연 정책 연구 기관까지 그런 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인데 이제 정치적 동지라는 예. 표현까지 한 걸 보니 그러니까 예. 의심하시는 건 아마 이런 것 같네요. 제주연구원장이 취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앞으로 도정의 입맛,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 용역들이 발주되고 또 입맛에 맞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이제 사전에 이게 청문회 하기 전에 예. 그런 내용들을 예. 선입견을 가지고 청문회 위원으로서 임한다는 자세도 바람직하지는 예.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말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지금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이미 원희룡 지사 측근 인사나 낙하산 인사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예, 이미 다 예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예.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직접 당사자에게 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우신 것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방향성은 이미 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 같긴 하고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번 제주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최근 도내 네. 기관장들 인사가 잇따랐는데 이제 그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측근 인사나 돌려막기 인사 아까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자신의 사람을 간직히 임명하는 제도인데요. 예. 그 역관제는 정치적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예, 건축학 그 전공자를 문화예술기관의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도민들이 보는 시각을 감안할 때 예. 제대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고 지금의 원지사의 인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실 거죠, 의원님께서도? 네. 예, 예. 26일에 관련된 부분에 아마 뭐 이미 보도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글쎄요.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예. 뭐 동료 의원들과도 얘기를 하셨을 거고 또 아마 예. 그 서로 간에 좀 분배를 하셨을 텐데 분명히. 예, 예. 청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역할들은 이제 서로가 역할들을 나누었고요. 예. 또 우리가 저 말고도 이제 우리 인사청문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총 일곱 분이 이제 함께를 하실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제주 연구원장의 자질과 적합한 인물상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합답을 내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지사의 그 보훈 인사 논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의 검증들이 예.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통 이제 의원님들 연결되면 개인적인 의견도 여쭤보긴 하는데 예. 지금은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나는 이게 청문회가 이제 결과를 마침 내리고 나서 얘기를 예. 하면은 저가 네. 이제 편안하게 예. 이런 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의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예 다음에 다시 한번 하죠 뭐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예.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질문은 결과와는 상관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인사청문회 그동안의 이제 사례를 봐서도 인사청문회 결과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그 청문회는 그냥 참고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태까지 임명된 사례들을 보면 부적격이어도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청문회 참여하시는 위원으로서 그 느끼시는 생각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 좀 허탈한 감 이런 감이 예. 들어요. 또 우리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고심 끝에 이제 어떻든 내용을 부적격이란 결론을 내리더라도. 예. 이런 것들이 적격으로 내리면은 서로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예. 부적격으로 내렸을 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자신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임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허탈하다라는 표현부터 일단 시작을 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일부 의견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사실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예. 그 임명 강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발생하는 예.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에 따른 그 정치적 부담은 어쨌든 지사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의회는 의회대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앞서 말하는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감정보다는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예. 도민사회에서 어쨌든 도민을 대표로 하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히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과는 상관없이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예, 예. 보이콧 얘기도 나왔었던 모양이죠? 예, 그런 왜냐하면 그 청문회 아까 얘기했지만 예. 무슨 좀 우리가 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하루 정도의 청문회를 하게 하지만 예.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이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거를 공부도 하고 자료는 수집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많이 하자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결과적으로는 너무 이제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을 안 되니까 때, 예. 이런 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좀 있어서 예예 것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참여하기로 하셨고요. 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의 역할, 저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예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얘기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요. 청문 예, 결과 예. 나오고 나서 나중에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기회 만들어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예, 기회 주시면 예.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